미스토리의 박피지입니다. 오늘은 도어트림에 있는 버튼들 그 마지막 시트 메모리 스위치 M123인데 특히 1번이 잘 까져요. 그래서 요거 탈거, 요 얘까지 탈거하는 걸 한번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얘를 뜯은 이유가 사실 요 1번 버튼 요거를 분해해서 그 다음에 요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참고로 요 버튼은 지금 따로 애프터품이 나오질 않아서 저희는 복원을 해서 다시 버튼을 끼워드리고요. 여튼 요 1번 버튼 탈거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요 위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고, 요 밑에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이렇게 뺄 수 있는 공간이 보이거든요. 일단 요 아래부터, 위, 아래 뭐 상관없어요. 일자 드라이버를 요 공간에다 넣어서 공간이 이 위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서 이렇게 하나를 빼야 되고 이렇게 나오죠. 다시 이렇게 넣어서 드라이버가 넘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씩 넘어가서 이렇게 빼고 아래쪽이 마지막 네 번째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래쪽이 네 개가 다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 다음에 돌려서 똑같이 이 안에 집어넣어서 요 얘가 위로 올라가서, 자 이렇게 그다음에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빠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겉에 패널을 이렇게 빼고 기판을 빼고 얘들 이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 1번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를 한번 보시면 여기 있는 얘 검은색 여기 지지하는 부분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얘랑 보면 자세히 달라요. 얘는 아래쪽이 동그랗고 얘는 위쪽이 동그래요. 제가 지금 빼려고 하는 거는 1번인데 이 구조가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얘를 뺄 때 어떻게 빼냐면 후크처럼 생긴 드라이버로 요 아래쪽 요 공간에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사실 2번은 할 게 아닌데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쓸데없이 너무 디테일해요. 벤치가 왜냐면 보이시나요? 얘가 1번 메모리 버튼, 그 다음에 얘가 2번 메모리 버튼인데 버튼이 다르죠. 생긴 게 안에가 얘는 아래가 이렇게 밑에가 디귿자, 얘는 위에가 디귿자. 여튼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숫자만 다르지 똑같아 보이는데 실제로는 다르다. 이게 쓸데없이 디테일하다. 그래서 예, 아까 전에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부품 얘랑 이렇게 다 해서 요게 45만원이에요 벤츠에서. 뭐 공인 포함하면 아마 한 60만원 좀 넘겠죠. 요거를 가성비적으로 해결하시려면 요 부품만 떼서 저희한테 보내주시거나, 예, 떼서 보내주시면 예, 어이구 예, 떼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상태에 따라서 예, 아주 가성비적으로 해결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뺀 거 다시 꽂을게요. 예, 일단 얘가 위 보시면 요 위에 올라와 있는 부분 여기 두 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서, 요거는 빼면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빼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당황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위치에 맞게끔 해서 딱 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어떻게 저희가 보통 작업하냐면 제 마세라티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흰색을 다 이렇게 벗겨냅니다. 벗겨내서 요 부분을 이제 레이저로 일자를 쏠 수도 있고 또는 제가 일자를 숫자를 만들어서 뿌릴 수도 있고, 그러면 복원이 되면 아마 이렇게 되겠죠. 얘처럼 이렇게 제가 복원을 하겠죠. 그러면 요 1번 복원했다고 치고 이렇게 놔두고 얘가 보면 여기가 일자니까 여기 길에 맞춰서 집어넣고 똑같이 이렇게 얘도 위아래에 맞춰서 뺄 때 일단 잘 보시면 예,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넣고 그대로 일단 잘 껴졌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얘를 그대로 이렇게 역순으로, 얘는 끼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길 잘 잡아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대로 똑같이 오른쪽과 왼쪽과 압력 같이 해서, 그리고 나서 예, 딱딱 소리 나죠? 그래서 요거 1번이 됐다 생각을 하고 집어넣으면 요렇게 깔끔하게
시트 메모리 버튼이 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핵심은 이거 탈거하는 거, 벤츠 시트 메모리 스위치 끝.